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심소재 처음에 ambiguity는요, M의 모호함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M의 모호함이라는 것은요, can occur, 발생할 수 있대요. When people refer to group이니까요, 사람들이 집단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 지금 M의 모호함이 발생한대요. 아직 뭔지 몰라요. 왜 집단이라는 게 M의 모호함이 발생하느냐? 볼게요. Sometimes 때때로 when you mention name of a group, 당신이 집단이라고 명명할 때, 이름을 언급할 때, you intend to, 뭐 하는 의도가 있대요. refer to parts of the group이니까 집단의 일부를 말할 때도 있대요. 알겠죠? 첫 번째, 집단 어떻게 받아들인다? 일부로 받아들인다. At other times, 근데 다른 곳에서는요, 다른 때에는 you intend to refer to the group as a whole이니까요. 전체적인 집단으로서 집단을 바라볼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부냐, 집단의 일부냐, 집단의 모든 것이냐. 그래서 혼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집단의 4명이죠, 그렇죠? 집단 4명을 다 말하는 건 전체예요. 하지만 집단 중에 3명만 우리 집단이 이렇게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애매요, 모호합니다. So the group, 집단인데요. 전체로서의 집단은 often includes, 자주 포함한대요. The parts, 부분을 포함하고요. And the structural arrangement of the parts니까 이 부분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체라는 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얘가 그 뭐라고 하지? 더큰 집합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아무튼 the parts가 부분 집합이 되는 것뿐이고요. 그렇죠? 그룹에서 부분은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얘는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포함해야 돼요? 구조적인 배열이 있어요. 그 부분들의 구조적 배열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한마디로 다시요. 전체라는 것은요. 전체는 부분과 어떤 게 있어야 된다? 특정 구조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부분이 들어오면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요. 특정 배열 구조가 있어야지만 이게 전체로 바뀔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볼게요. Suppose, 가정해 보래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죠. Your chemistry major, roommate니까요. 당신의 화학 전공 roommate가, 남친구가 excitedly, 신나서 announces, 설명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래요. 데디아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친구가. He has a beaker, 그가 비커를 가지고 있다고요. With some hydrogen atoms니까요. 수소 원자를 가진 비커입니다. In it, 그 비커 안에는 수소 원자가 들어있고요. And he knows, 그가 알아요. There is a oxygen, 산소가 있다라는 것을요. In the room, 방에요. Since는 because의 접속사로 썼죠. 왜 아냐면요. 산소가 있다는 것을요. You are both breathing, 당신 둘다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You have, 당신은 가져요. What it takes. 걸리는,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있죠. 뭐 하는데 들어가는 것이요? To make H2O니까요. 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그렇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But 하지만, do you have any water? 물이 있나요? No, 없다라고 얘기하죠. 봐봐요. 부분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비커 안에 수소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도 있어요? 산소도 있어요. 지금 부분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특정 구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어요, 하지만 물 없어요. 그래서 to become water, 물이 되기 위해서는 수소와 산소가 여기 부분도 그러니까 중요했었죠. Have to be put together in a particular structure. 뭐라고요? Particular structure요. 다시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는 합쳐져야만 합니다인데요. 특정 구조로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라는 게 똑같은 전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특정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몇 번이었어요? 4번이죠, 4번. 그렇죠? 보세요. 부분들인데요. 집단의 부분은 아마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래요. 똑같은 특징을요. 뭐의 특징이요? 전체로서의 특정 구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볼게요. Hydrogen and oxygen, 수소와 산소는요, are gases, 가스들이래요. 어떤 가스요? When they appear alone, 혼자 있을 때는 가스로 나타난다는 거죠. But, 하지만 a liquid, 액체가 된대요. 언제요? When
And they combine to become water니까요. 합쳐져서 물이 될 때는 액체가 된대요. Water is wet. 물은 축축하게 젖습니다. Hydrogen은 oxygen을 나시니까요. 수소와 산소는 적시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부분과 집단의 차이가 있다는 걸 나타낸 거죠. 부분이 모여도 특정 구조가 없으면 전체가 될수 없다. 이 얘기였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글쓴이가 계속 강조하는 건 특정 구조는 반드시 갖추라는 거예요.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게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요. 두 군데 있어요, 선생님이. 어디요? The structural arrangement of the parts 부분이랑요. 밑에는요, a particular structure 부분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빈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